호랑이마다 줄무늬 모양이 다 틀리죠. 그래서 호랑이를 구별할 때는 줄무늬 보고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. 신발은요? 호랑이는 여기 오른쪽에 또 역시 자고 있고요. 그냥 자. 지금까지 보는 애들은 인도 벵갈사 호랑이들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한국 호랑이입니다.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알며 한국 호랑이. 저 길게 누워있는 애가 수컷이고요. 여기 걷고 있는 애 암컷입니다. 저 수컷은 얼굴이 커서 잘 못 일어나요. 벵갈사 호랑이보다는 색깔이 연하고 덩치도 크죠. 털도 길고. 수컷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350kg에 나눌 수 있고요. 자, 오른쪽에 혼자 있는 동물 봐주시고요. 오른쪽에 얘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닙니다. 자, 오른쪽에 있는 애는 수사자 호랑이 중에서 라이벌한 동물입니다. 사자 호랑이의 장점만을 닮아서 성격은 좀 그래요. 국내에는 한 마리가 남아있고요.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받는 동물입니다. 사자 호랑이는 고양이과도 물론 야행성입니다. 그래서 얘들은 낮에 자고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. 사자 호랑이는 지금 자고 있거나 쉬는 게 정상이에요. 쟤들은 시력이 아주 좋아요. 시력이 6점까지 나오죠.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할 때도 무리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곰으로 갑니다. 네네, 보장근데 대통령 아까 뭔가 감자가죠. 사람들은 곰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. 곰은 어린아이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영리한 동물들입니다. 곰 같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. 곰은 아주 영리합니다.